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The Manpupunar Rock Formation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formation, rock, rock이라는 건요, 여러분 돌이잖아요. Formation이라는 거는요, 형성, 그러니까 만들어진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양. 그러면은요, 일단 rock 여기 사진을 보세요. 돌이 있네요. 돌이 몇 개 있죠? 1, 2, 3, 4, 5 rocks, 그쵸? 다섯 개가 있는데 Manpupunar Rock. 오, Manpupunar 어떤 이름 같아요? Manpupunar의 rock 형태, rock 모양, 돌 모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신문 기사 읽어봐요. Let's read the story. The Manpupunar pillars are rocks with a silly name. They also have an interesting story. Scientists say that one part of Russia used to be a tall mountain. It is a flat land now. After 200 million years, all the wind, rain, snow, and hot and cold temperatures destroyed the mountains. Only the hardest rocks survived. So today there are 7 enormous pillar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아까 카운트 할 때 6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또 뭐가 있나 봐요.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문장별로 학습해 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The Manpupunar Pillars. 자, Pillars라는 거는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둥같이 생긴 돌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의 이름이 Manpupunar라는 돌기둥입니다, 여러분. 돌기둥. 자, 이 기둥들은요, are rocks. 돌이죠, 그쵸? With a silly name. A silly. 어리석은 이란 뜻인데요. 어리석은 이름을 가진 돌이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Manpupunar 약간 좀 소리가 조금 실리하게 들리긴 하죠. 뭐 Manpupunar 그쵸? 약간 소리가 실리하죠. Okay. They also have an interesting story. 아, 이 그 돌기둥들은요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은 말을 했대요. That one part of Russia, one part. 자, Russia는요, 여러분, 우리 그, 북한 바로 옆에 큰 우리 그 나라 부분을 러시아라고 해요. 러시아. 러시아에서는요, one part of Russia. 러시아의 어떠한 부분에서는요, used to be a tall mountain. 자, tall mountain, tall, 높은 거죠. mountain, 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큰 산을 말을 하는 거죠. 높은 산. 높은 산으로 되어 있었대요. 한마디로 과학자들은요, 러시아의 한 부분이, 높은 산으로 있고는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이죠. Flat land now. 지금은 다르대요. 예전에는 높은 산이었는데 이제는 평평한 flat 평평한이에요. 평평한 이제 땅이래요. 땅. 오케이. 자, after 200 million year. 자, 밀리언은 여러분 100만인데요. 200 million 하면 몇 개 어떻게 되죠?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년 후에 어떻게 됐대요? All the wind. Wind, 바람, the wind. 그 다음에 뭐예요? Rain. 어머, 비 와요, 비. Rain. Snow. 오, 눈이 오고 있어요. Snow. And hot and cold temperature. 덥고 추운 temperature. 온도가요. Destroy the mountain. 어머, 산을 파괴를 시켰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2억 년 후에 All the 모든 바람과 비와 눈과 뜨겁고 추운 온도가 그 마운틴을 파괴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그 바람이랑 그런 날씨들 때문에 점점 파괴가 돼가지고 짠! 이렇게 평평한 랜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한 돌기둥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여러분? Only the hardest rock survive. 아, only, 오로지 the hardest rock. Rock은 rock이에요, 여러분. 돌은 돌인데 the hardest만 하면은 가장 단단한 돌, 오케이? 가장 단단한 돌들은요, survive, 살아남았답니다. 어머, 그게 여기죠, 그쵸? 이렇게 가장 눌러도 절대 안 움직이는 이런 돌들만 살아남았대요. So, 그래서 today, 요번 날은요, 오늘 날에는요, there are seven enormous pillars. 이제는 enormous, 거대한, 큰, 웅장한, 오케이? 이런 큰 돌기둥이 몇 개? 7.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큰 산이었는데 높은 산인 게 날씨 때문에 팍팍팍팍 파괴가 돼가지고 destroy 돼가지고 지금은 7개만 남은 rock pillar, 돌기둥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요,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자, 처음에 여기 보세요. 돌기둥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5개가 있네요. 그죠? 자, 이 돌기둥에 대한 문제. A. The main pupunar pillars are rocks with a silly 힌트. 여러분, 이거 이름 뭐예요? Main pupunar. 뭔가 우리가 어리석은 네임이라고 했죠? 이름. 그 이름 뭐였죠? 아까 말했던 거? 네임이에요. 네임. 오케이. Silly name. 다음, one part of Russia was mountainous. Okay. 아, 아까 이거 말했다. Mountainous. 러시아의 한 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었다. Mountainous. But it is a land now. 이거 보세요, 사진. 평평하죠, 여러분.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평평한. F로 시작한 단어. Flat. Okay. Flat. Alright. 이제는 평평화 됐죠, 여러분. 그죠? 다음, C. Only the hardest rocks years of weathering. 여러분, 이 weathering이라는 단어는 지금 처음에 나왔는데, years of weathering이라는 거는요, 그 날씨 변화 있죠? 그 날씨 변화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o today there are seven enormous pillars. 그러면은요, 그 rocks들은 이제 뭐로 된 거죠? Survive. 살아남았다. 얘네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날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survive라는 거는 살아남다, 견뎌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자, 이제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법을 한번 알아봐요. A. The main pupunar pillars also have an interesting story. 여기서 여러분, 지금요,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자, the main pupunar pillar, 이 돌기둥이라는 건요, also have,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한 story. 아, 모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요. 모모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형용사, adjective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interested가 있고요, interesting이 있고요, interest가 있어요. 일단, interest는요, 흥미 또는 흥미라고 이제 주로 우리가 명사로 하는 부분인데 명사인데요. 이거는 interest는 명사, nou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요, 흥미 이야기라고 말하기보다는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요, 선생님, interested, interesting 둘 다 너무 헷갈려요. 이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interested는 주로 뭐라고 해요? I'm interested in English. I'm interested in pillars. 이렇게 얘기할 때 interested는 내가 뭐뭐가 흥미가 있다. 아, 나는 뭐뭐 한다. 사람이 흥미를 가진다 할 때는 interested라고 써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이 돌기둥 자체가 지금 흥미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nteresting, 얘 자체가, 이 manupupunar pillars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interesting, ing를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B. Scientists say that one part of Russia using to be a tall mountain, used to be a tall mountain, used to be a tall mountain 이라고 나왔어요. 일단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러시아의 한 부분이 높은 산으로 주로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그러면 뭐뭐이곤 했다, 뭐뭐이곤 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used to be 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뭐뭐이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면은 one part of Russia 한 다음에 무조건 used 다음에 d를 써가지고 used to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C. After 200 million years, 자, 2억 년 후에 all the wind, rain, snow, and hot and cold temperatures destroyed, destroys, destroying the mountain 이라고 했는데요. 이 날씨들은요, 이미 마운틴을 파괴했죠, 여러분. 파괴. 이미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여기서는요, destroy 다음에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과거 시제인 게 뭐예요? destroyed죠. 그쵸? destroyed. destroys는요, 지금 파괴하다, 현재네요. destroying은요, ing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근데 이미 끝났죠. 그니까, destroy 다음에 ed를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토리 만나봐요. 바이바이.